차 한 잔 드릴까요? 내가 여기 차 마시러 왔겠니? 앉으세요. 저기 지은이 올 때 됐어요. 국자 너, 앞으로 우리 지은이하고 어울리지 마. 너하고 얽혀다니면서 그놈 만났고 순진한 우리 지은이 물들었어. 지은이가 순진한 스타일은 아니죠. 뭐 자기들끼리 눈 맞았고 또 말린다고 듣는 지은이 아닌 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. 지금 나한테 따지니? 시끄러, 입 다물어. 네. 지금 입 다물려고 했습니다. 엄마, 웬일이야? 우리 지은이 카드로 돈 써대는 재미가 쏠쏠하지? 왜 이래? 그런 말이 어딨어? 여자 카드나 긁어대는 저딴 놈이, 넌 눈이 돌아가니? 세훈 씨가 쓴 거 아니야. 내가 쇼핑한 거야. 나가 있을게. 내 얘기 시작도 안 했어. 너 거기 서봐. 나가서 나하고 얘기해. 엄마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. 세훈 씨는 아무것도 몰라. 핸드폰에 카드 쓴 내역 찍힌 게 증거인데 무슨 오해? 그럼 쓰라고 주지 말던가. 너 쓰라고 줬지 누가 저놈 뒤치다꺼리 하라고 줬어? 목재소 결제 800만 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? 내가 상관하지 말랬지. 왜 항상 네 맘대로야? 미안해.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설명할게. 계좌번호 주십시오. 어디서 수작이야? 구린 네 뱃속 다 보여. 지은이 잡아서 한몫 챙기려는 시커먼 네 계산 속. 얼마면 우리 지은이한테 떨어질래? 엄마 그 말 당장 취소해. 빨리 세훈 씨한테 사과해. 얼마 주실 수 있습니까? 100억이요? 1000억이요? 순순히 당해주니까 제가 만만하시죠? 세훈 씨 제발 말 안 되는 우리 엄마 말에 반응하지 마. 내가 사과할게. 세훈 씨 말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경솔했어. 잘못했어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이런 빈치마. 아! 넌 자존심도 없어? 돈 써대며 저런 놈한테 사정까지 해? 너 이놈한테 약점 잡혔니? 제발 그만해. 생떼 쓰면서 사람 매도하는 엄마 정말 창피하고 지긋지긋해. 당치도 않은 놈한테 눈 돌아있는 너. 나도 창피하고 지긋지긋해.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. 난 너 포기 못한다. 내가 저딴 놈한테 너 주려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지 아니? 네 인생 전부 네 거 아니야? 넌 내 몸 빌어서 태어났으니까 네 인생에 내 지분 있어. 지분? 지금 지분이라고 했어? 그놈이랑 놀 만큼 노는 건 눈 감아줄게. 그치만 결혼은 안 돼. 엄마 말 허투루 들었다간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거야? 진짜 네 엄마 진짜 오마이 갓이다야. 복자야, 세윤 씨 얼굴을 어떻게 보지?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내가 참아달라고만 할 수 없잖아. 집에서 끝까지 괴롭힐 것 같은데.